자, 혜원이 뒤에 14 어떤 거 배웠어요? 멀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쳐다보는 거였나? 그렇죠, 맞았어요. 멀리 있는 거 여러 개가 뭔지 묻고 답하는 거예요. 시작해 볼까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하면 What 되겠죠. are those? 자, 그래서 하나씩 볼까요? What의 뜻은 무엇인지 물어볼 때 쓰는 거죠. 뭐 어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예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비동사라 하죠. 비동사의 뜻은 이다, 그리고 있다 이런 뜻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am, is, are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those의 뜻은 저것들 저것들이죠. those는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거좀 멀리 여러 있는 개두개 이상 여러 개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이고요. 멀리 있는 거한 개는 저것이라는데 이건 영어로 뭐죠? 뭐였더라? 저것. 뭐 가까이 있는 거한개 이것도 있고요. 가까이 있는 거한개 저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여러 개 이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멀리 있는 여러 개 저것들도 있는데요. 저것들은 지금 나와 있는 도우즈고요. 이것들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읽어보세요. These. 그 다음에 이거는요? This. This. 저거는요? 조금만 저거.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하고 these는 가까이 있는 느낌이랑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은 this는 한 개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s이고요. 그래서 this랑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뭐예요? It am이에요? It is에요? It are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요? 전에 배웠는데요? 이건 무엇인가요?는 뭐였어요? these? 무슨 are요? is지. 오케이, 이것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is? 그리고 저것은 무엇인가요?도 배웠어요. 멀리 있는 동물. 저거 뭐예요? 저것은 무엇인가요?는 뭐였죠? What is that? 이었죠. 자, this도 한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is이고요. that도 한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is였어요. 우리 동물원에 가갖고 호랑이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is that? 그랬더니 그거 호랑이야. It's tiger. It's a tiger. That은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란 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여기에 is가 사용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은 무엇인가요?도 배웠어요. 이것들은 무엇인가요?는 뭐였습니까? What are those?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무엇이냐니까요.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What are these? 했더니 그것들은 장갑이야. They are gloves. These는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 it이 아니고요.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러니까 they랑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가 they are니까 이것들은 무엇인지 물어볼 때도 what is these가 아니고 what are these였습니다. 자, 그래서 these하고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니까 they이고요. 그래서 얘들이랑 같이 쓰는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 are.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이것들이요.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이것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저것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근데 여기에 여러 개죠. 여러 개죠. 도우즈는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day. 여러 개니까 day고요.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day am이에요. day is에요. day are에요. day are. 그래서 여기도 저것들 뭔지 물어볼 때 what is도 아니고요. what am도 아니고요. what are those?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여는 멀리 있겠죠. 하늘 높이. they are kites. 오케이. 그래서 they는 뭐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거예요. 저것들이 영어로 뭐였어요? those. those는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거 여러 개. 그러니까 안 만기려봤자 한 개면 it이었을 텐데 여러 개니까 they이고요. they랑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 they are. 그 다음에 연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여러 개니까 여기 S도 붙여놨죠. 연들 이런 뜻으로. 오케이. 계속해서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라고 물어봤더니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이에요. They are balloons이에요. They are a balloon이에요. Balloons. They are balloons. 그렇죠. They는 그것들이란 뜻이고 한 개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거예요? 여럿을 안 만기려봤자 한 거예요? 여럿을. 그렇죠. 이건 뭐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거예요? Those. Those의 뜻이 뭐길래 they로 안 만기려봤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것들. 저것들이니까 하나 멀리 있는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래서 데이가 왔고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왔고 풍선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벌룬이 아니고 그래서 balloons 하고 있죠. 계속해서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They are cards. They are cards. They are cards. 그러면 저것들 뭐예요? 아, 뭐였더라? What are those? 그랬더니 저것들은 장난감들이에요. They are toys. They are toys. 저것들은 시계들이에요. They are clocks. They are clock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이것이라 하고 영어로는 this. Okay.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우리말로는 저것이라 하고 영어로는 that. this하고 that은 한 개니까 안 만기려봤자 it. 그래서 얘들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this is. what is this? what is that? it is a 뭐 it is a cow 이런 거 했었어. 이거 뭐예요? what is this? 그랬더니 암소야. it is a cow. 그 다음에 이것들은 영어로 뭐고? these고 저것들은 those인데 얘들은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이고 그래서 얘들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 they are 하듯이 what are these? what are those? 했었어요.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